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발언의 방점은 한국이 미국의 검사에 대해 놀랍다고 했다는 자화자찬에 찍혀 있었다. 한국의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 역시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국면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트럼프식 계산법답다. 25일 미일간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방금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검사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검사 실적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8주간 검사를 한 것보다 지난 8일간 더 많이 했다며 우리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뉴스와 기자들, 미디어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들은 내게 전화로 당신들의 검사 절차는 놀랍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서 미국의 진단키트 확보 및 검사 부진 실태를 비판하자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데이비 폭스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으로부터 미국의 8일간 검사 횟수가 한국의 8주간 검사보다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차례 이를 인용했다. 따라서 검사 규모 초월 프레임을 당분간 단골 수사로 꺼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비교 수치 자체가 부정확하고 한미 간 인구 규모 차이를 간과한 점 등을 들어 이런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외신은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응을 자랑하면서도 뒤로는 동맹들의 지원을 요청한다며 그의 앞뒤다른 행태도 지적하고 있다. 이날도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또 우리가 한보다 코로나19 검사 더 많이 해. 한도 감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수가 한국을 넘어섰다고 또 자화자찬했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8일 동안 우리는 그들이 8주간 했던 검사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검사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최고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말한 그 누구는 다른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또 한국은 잘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검사 체계가 놀랍다 하다고 극찬했다고 주장했다. 청 트럼프 요청 코로나 의료 물품 목록 이번 주 내 공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요청한 국내 코로나19 의료 장비 목록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기구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주에 발족하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해외 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임을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의료 장비가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지원할 의료 장비와 관련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 생산업체인 시젠의 진단 키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시젠을 방문해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젠을 비롯해 이날 현장 방문에 동행한 코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진단 키트 외에도 인공호흡기와 의료용 방역 마스크 등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 의료 체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정상이 공개적으로 의료 물자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미국 내 방역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으로